1950년 6.25 전후로 적에게 동조할지 모른다는 의심만을 가지고 울산 지역에서도 온양 대운산 골짜기에서 죄 없는 민간인 870여 명이 희생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보도연맹 사건이죠. 70년 만에 그때 희생된 분들의 억울한 덫을 위로하는 위령탑이 오늘 중국 세이골공원에 세워졌습니다. 유가족들이 해마다 위령제를 지내기는 했지만 이제는 위령탑 앞에서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한국전쟁 전후로 적에게 동조할지 모른다는 가능성만으로 죄 없는 민간인들이 희생된 보도연맹 사건. 울산 지역에서도 870여 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됐습니다. 이들의 억울한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위령탑이 함월산 자락에 세워졌습니다. 위령탑이 만들어지기까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70년 세월이나 지나서 겨우 이거 만드는 일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동안 진작 이런 걸 하지 못하고 이제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유가족 여러분께 사죄하는 마음입니다. 위령탑 조성을 누구보다 반긴 것은 희생자 유가족들. 진실이 규명되기 전까지 70년의 세월을 인내하며 눈물을 삼켜야만 했습니다. 유가족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위령탑이 조성되자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위령탑도 건립이 되고 우리 유가족도 또 만족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 밝혀지지 않는 희생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이번 2기 진실규명위원회에서 밝혀주실 기라고.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 결과 명예를 회복한 울산 지역 희생자는 모두 412명. 그러나 아직까지 명예 회복이 되지 않은 희생자는 400여 명에 이릅니다. 지난해 12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추가 조사로 이들에 대한 진실규명도 가능할 전망입니다. 저희 2기 진실화해위원회도 6.25 전쟁과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어두운 가구 속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년 만에 억울한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 조성된 보도연맹 희생자 위령탑. 2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를 통해 억울한 죽임을 당한 나머지 400여 명에 대한 진실도 규명돼 위령탑의 빈자리에 이름이 새겨지기를 기대해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